할 때는 또 이렇게 키워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아까 했듯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변화 이런 것이 된다. 그런 지금 이제 그쪽 방에 그 크게 스크린 해놓은 이유는 다른 교실들 이제 그한 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실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 수업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현재 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 원격지에 있는 그 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일반 교실에서 그 교실 안에만 듣던 학생들이 다른 교실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교실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. 지금 이제 그쪽 방에 그 크게 스크린 해놓은 이유는 다른 교실들 이제 그한 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실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 수업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화면에 그 모니터 2 같은 걸 여기서 바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. 더 필요하면 키워서 배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. 또 모니터 1을 약간 줄여주고, 그날그날 상황에 맞게 스크린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상회의를 양쪽이 하는데 양쪽이 많이 봐야 된다는 게 키워가지고, 그걸 즉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. 여기다가, 배치만 하면 되니까. 이제 모니터 3도 약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키워주면 되는 거죠. 이런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다 편리하게 되게 그 장면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. 회의장 카메라 화면이 한 군데다가 보여지게 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어떤 거예요? 지금 여기 발표 화면은 크게요? 예를 들면은 중간에는 메인 발표 화면이고 예. 그 12개 지사가 있다. 그럼 12개 지사가 화면이 다한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된다. 이 스카이프 화면은 지금 여기 12개 지사가 들어오면 여기 12개가 나눠져요, 이쪽이. 이 화면 자체가. 스카이프